커요. 뭐 마이크 뭐 하려면 딱해야 되고 쇼핑치 해야 되고. 바쁘기도 하지만은 뭐를 참 잘 알아요. 머리도 좋고 그렇지만 봄이 되니까 저쪽이 물 내려가는데 몇 년 전에 뭔 소리가 또 이렇게 나요. 저녁이면은 굉장히 크게 나요. 그래서 잠을 못 자가지고 이상하다. 어째서 멀리 들리는 소리 같은데 저녁에 전등불을 들고 저 이웃집에 무슨 알람이 이렇게 잘못 되려대서 소리가 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저쪽에 나와가지고 가까운 집에 다 가봐도 그 집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화두요 받는데 유저 나는데 똥똥똥. 그걸 할 수 없어서 경적스님 좀 나오라 해가지고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바로 요 밑에서 나옵니다. 아, 무슨 소리? 깨구리 소리입니다. 깨구리가 왜 그런 소리를 그렇게 그 물 내려가는 파이프 속에 들어가서 그런데 아마 물이 좋은 곳이 있으니까 누가 와서 내하고 같이 놀자 그 사인이래. 깨구리가 있는가 싶어서 호수 물을 세게 해가지고 관속에 넣었더니 저 길 옆에 깨구리 한 마리 툭 지나와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걸 지혜롭게 잘 아는데 몇 년 괜찮더니 뭐 원래 또 그래. 지금 울기 시작해가지고 뭘 막아놨는데도 또 그래요. 그래서 봄이 되면은 그런 함께 놀자고 하는 그런 아마 사인을 보내는가 봐. 오늘 오후에는 또 쫓아내든지 이제 뭐 술을 내려고 이래합니다.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많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저쪽 음악회를 북회라고 하는 골번에서 45분 들어가는 이 시골에 가가지고 우리 신도님들이 창도하고 부채춤도 추고 합창도 하고 이 협소한 공간이었지만은 이 한국 문화를 알려서 지방의 신문에도 그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복지를 한다고 해가지고 한 15명 보살님들, 처사님들 나오셔서 또 잔치집처럼 후원에 봉사하는 분도 많이 나왔어요. 오늘은 일요부패고 내일은 또 추석이고 오늘 오전에는 장을 매주를 더 써가지고 저렇게 하면서 간장을 뜬다고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일찍이 나와서 해 뜨기 전에 일을 다 마쳤습니다. 장 뜨는 날을 옛날 어른들은 말날에 뜨면은 맛이 좋다. 오늘이 무오일입니다. 말날이에요. 왜 말날에 장을 따린다든지 매듭을 쓴다든지 중국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이 갑자 울축 이래 해가지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음과 양 그 두 가지의 조화에서 아까 깨구리가 우는 것도 음양 조화를 이루어서 자기 종족을 번식하기 위한 사인이라고 하면은 전부가 다가 음양 관계에서 다섯 가지가 금목, 수화, 토 이런 그게 있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아마 단순하게 보지만은 동양 사람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말날에 담으면 좋다. 말은 음양 중에 양에 속합니다. 양, 정옥 했을 때는 햇볕이 가장 많이 나는 12시를 오시라 하거든요. 4단에 지금 거의 조금 있으면
지금 오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이 만일에 된장이나 간장의 의미라고 하면은 이 말라린 양, 그 양날에 만들면은 음양 조화를 이어서 맛이 좋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 말날에 장을 담는 세시 풍속이 있어요. 이런 것도 단순히 옛날 노인들이 그저 그랬겠지. 하지만은 어떤 일을 할 때에 단순히 일이 아니고 어떤 조화로움을 이루어서 맛이 좋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삶에 있어서 의욕을 부여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이 생각하고 했던 것들이 하찮은 것처럼 생각됐지만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장도 담았고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오늘 정일 교사님이 갖고 오신 신문에 보니까 이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이 호이안이라고 한 그 사람이 브리스베인에서 딸기를 사 먹고 목에 걸려서 응급실에 입원을 한 그런 사건이 있어서 상당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모양이라요. 어디서 어떤 사람이 그런 행위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불만을 농가라든지 먹는 사람에 대해서 전가를 하는 자기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에 안가품으로 그랬지 않았겠는가. 그것도 아니고 뭐 장난삼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짐작으로는 감정이 생겨서 상대에게 손해를 또는 마음을 불편하게 해보고 싶은 마음작용이 아니겠는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상당한 손해도 많고 100만 불을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감정이 얽히게 되는 관계가 성립되면은 그런 자신도 모르게 못된 생각이 누구라도 납니다. 되게 배심하고 서운하면은 임금을 적게 주었다든지 폭행을 했다든지 뭔가 정당하지 않는 어떤 행위를 상대가 나에게 가했을 때는 누구라도 그런 생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지나 살아가면서 정당하게 대우를 인격적으로 하고 웨이지 같은 것도 조금 내가 힘이 들더라도 정해진 대로 합리적인 그런 사고에서 사는 것이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감정의 문제, 이거는 굉장히 미묘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불자들은 서로 이렇게 관계 속에서 최대한도로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해주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또 그 너머에는 이 양로원에 아주 음식이 부실하게 공급이 된다. 하루에 6.08달러를 세 끼에 나누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실하다.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8불이 적용돼서 세 끼가 나온대요. 아, 그런데 6.08이면은 한 끼에 그 2불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진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앞서 그런 바늘을 딸기에 넣어서 사고를 일으키게 하는 거나 역시 이 아마 정해져 있는 급식 값에 대해서 못 미치는 그러니 부실하겠죠. 6.08달러 하면은.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역시 근본은 감정을 건드리는 인격적인 문제. 그 뒤에는 또
임금이라는 물질도 있겠지요. 어떤 원인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감정이 작용을 하고 또 양로원의 그런 급식 문제는 이 뭔가 이익을 더 남겨보려는 그런 심사에서 이 하루에 한 끼에 입을 정도를 작정을 한 그런 것에서 뭐 이제 수사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저런 이 사건 사고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참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생을 부처로 바라볼 수 있는 상대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많아져야 이 사회 갈등이 덜해지지. 그렇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남을 하찮게 여긴다든지 임금을 정해진 대로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에서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이 노래를 멋지게 해서 오늘 임보살 안 왔네. 이 노래를 더 듣고 싶은 박수가 많이 나오게 한 이제 수완 스님께서 어제 가셨습니다. 정법사 신도님들이 따뜻하게 맞아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날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스님이 오신 것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스님 작품 전시회에 통역을 했던 조성년이라고 하는 분 인연 때문에 그 멀리서 다시 답방 형식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거기에서는 그 중간에 만난 통역을 한 인연이 돼서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통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 보살님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천을 이 쪽물을 직접 들인 아주 그 삼베드가 물을 착 들였더라고. 삼베도 붉은 게 있고 그걸 세락하는데 뭐 큰 거 숫자가 높을수록 오리 굵어요. 굉장히 미세하게 짠 삼베에다가 천년 쪽물을 길게 들인 거기에다가 작품을 그려서 전시장에 하나 그렸더라고요. 그런 이제 이 물질도 오가고 마음도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참여를 해서 며칠은 거기 계시고 그 외에는 또 제가 모시고 이틀 동안 관광을 해드리고 이랬는데 지난 일요일에 스님이 법문하기 전에 아이고 큰일 났다 이랬더니 배가 얼어가지고 지금 다리미를 달래. 그 속이 그 스님은 차오면은 굉장히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다른 거 뭐 이렇게 왜 배 올려놓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저리 원성 스님과 좀 사왔다는데 없고 해가지고 우선 다리미를 찾아가지고 저쪽 방에 가서 배 올려놓겠다고 그래 이불을 덮고 다리미를 적당한 온도로 이제 가슴에 이렇게 하고 그럼 나중에 괜찮다고 그러니까 스님은 늘 아승물에 몸이 저럴 때는 몸을 담그는 반신욕이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아 미리톤 호텔에 그게 없어요. 그 전기 담요도 없고 보통은 담요라도 있는데 담요도 없대요. 그러니까 그날 갑자기 추워가지고 아침에 영상 7도를 내려가던 그날에 한기가 와가지고 잠도 못 자고 덜덜 떨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초청한 조보살님한테 탕이 있는 데를 알아봐라. 이러면 못 견디겠다. 이따 쓰러질지도 모른다. 호텔을 알아보니까 탕이 있는 곳이 세 군데 있대요. 근데 이미 뭐 방이 세 개가 있는 곳에 탕이 있는데 그나마 세 군데 뿐인데 열흘
대비를 전시하는 보살이 이미 그거를 납부를 했어요. 스님이 오시면은 그 보통 오락하면 그러잖아. 아이고 그 뭐 내가 아마 뭐 비행기표도 그렇고 그걸 걱정하지 마십시오. 호텔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아마 이랬는가 봐. 그래 예를 들어 접근을 놨는데 스님 저 방 바꿔달라고 하루 이틀 자고 나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앞으로 일주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마 표정을 보니까 조바사는 현실에 적응하십시오. 현실에 적응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만해 스님은 또 못마땅해. 그러니 얘기는 다 낸다고 했는데 거기 방 3개에 방 있는 데는 상당히 비싸대요. 비싸다고 하니까 또 보살님은 아 그거는 우리가 부담할 테니까 더 들어가는 건 걱정하지 마 옮겨달라. 그리고 보살님은 그것도 뭐 자기 호텔비를 다 부담한다고 말은 했는데 또 그 밖에도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불편한 그 부분이 생겨서 결국 춥지만은 우리 전기 담요하고 또 경조 스님 어디서 구해주고 이래가지고 그 데우는 것도 그거 해가지고 그냥 저냥 힘들게 계시다가 어제 가보니까 그곳에 머물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누구라도 그런 인연관계, 우리가 여기 타고 사는 게 형님이 와서 살다든지 친구가 오라고 해왔다든지 와서 보니 좋다든지 뭔가가 인 여기에 와서 살 수 있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왔거든요. 인연.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관계성에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간다. 직장에 가는 것도 뭐를 전문 과목을 택하는 것도 내가 좋아서 뭐 이런 전부 그런 관계로서 이 살아가는데 올 때는 좋게 기분 왔는데 생각보다가는 와서 보면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스님 말씀에는 우리는 탕이 있어야 된다 하니까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했대요. 하기는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은. 그래서 바꿔달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이 불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시는 그런 관계를 이렇게 보면서 이 가고 오고 하는 이 인연 관계에서 우리가 살지만은 그것을 정말로 끝까지 좋은 어떤 상태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 때문에 우리 부처님 말씀에 인연이 가장 소중하고 그 인연을 아주 잘 가꾸어 나가라. 그럼 잘 되지 못하는 것이 결국 자기를 드러내 세우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라든지 아니면은 물질적인 계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상대를 인정을 해주고 점심 상대 한 번 사면은 두 번 사주고 어려울 때 돈도 그냥 주고 해봐요. 인연관계가 나빠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만나서 살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까지를 워낙 바쁘다 보니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리고 우리 후원에서나 복지에서도 이렇쿵저렇쿵 뭐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옆에 보는 사람도 민망할 정도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자기 개성을 너무 내세우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좋은 관계로 이어져 가면서 자신에게도 좋을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금강경에 나오듯이 범소유상 개세허망, 모든 있는 물질이나 이 보여지는 어떤 것들은 항상 다변적이다. 변한다는 게죠. 약견 재상비상, 모든 모습 있는 물질이나 사람에 대해서 너무 크게 이미 부여를 하면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은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기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상종을 하고 거래를 하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적인 삶으로 살 수가 있다. 그렇게 한 게 나오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수완스님이 저 고스포드 가면서 하신 말씀 중에 자기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인천에 산답니다. 남자라. 근데 직장이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인천에서 기차를 전철 타고 이제 서울 오는데 거의 같은 시간대에 오는 어떤 젊은 여자가 좀 아래턱이 없고 뭐 조금 이 보기가 그렇게 능력하지 못하게 생긴 그 어떤 처녀처럼 보이는 사람이 늘 뭘 쓰고 있더래요. 보통 우리나라에 보면은 여기도 그렇지만은 조는 사람 아니면은 핸드폰 보는 두 부류인데 뭘 쓰고 있어요. 이분도 아마 불자라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반야 신경을 매일같이 서울까지 가는 데서 계속 쓰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리는 것도 그렇고 타는 것도 비슷하니까 늘 그 근처에 거의 뭐 앉아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굴 마주치면 인사도 하고 이런 사이가 됐는데 글씨도 쓰는 거 보니까 아주 그 흔들리는 거 아니면서 정성스럽게 꼬박 거의 보면은 하루 260자 반야 신경을 거의 다 쓰면서 이 정성을 들이더래요. 그래서 계속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사람 얼굴이 익었을 때 이분이 그래 오늘 퇴근한 길에 내하고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있느냐고 제안을 하니까 예 그러죠 이래서 이제 인천에서 만났대요. 그래 이제 만나가지고 집안 이야기 이제 하다가 그래 내 아들이 이러이러한 나이도 비슷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 용의가 있느냐? 아이고 어르신네 말씀하고 뭐 그래 하죠. 그래 만나가지고 몇 번 만나더니 둘이 결혼을 했는데 이 시가가 굉장한 집안이랬다 보니까 아주 잘 살고 집안도 좋고 화목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수완스님 절에 그 어른이 뭐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일종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뭔가 정성을 들여서 남이 좋을 시간에 부처님 말씀인 반야심경 260자를 쓰는 그 모습이 바로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그 칠불통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과거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 일곱 부처님께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어요. 보통 사람은 가치력 하면은 전에 거는 지금은 적용이 못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부처님 그 핵심 말씀은 언제 어느 때라도 누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중선 봉행. 일단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바 세계에서 선을 받들어 행하라. 중선. 여러 가지 선행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라도 봉행. 제악 막자. 모든 악은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악을 하지 않으면은 선행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받들어 행하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악을 그치는데 머무는 게 아니고 더 좋은 방향으로 진취적으로 한 발짝을 더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처녀가 반야심경 260자를 쓰는 그것이 진리적인 말씀을 실제로 자기가 쓰면서 음미를 하니까 선 중에도 아주 선행이죠. 그래서 좋은 시가를 만날 수 있어서 잘 살고 있다. 그까지만 해도 좋지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교는 거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한 단계 더 높은 위치에서 물질적으로 가족이라고 하는 사회성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상적인 가정을 이뤘지만은 역시 그 세계는 애욕과 물질이 바탕이 된 사회이기 때문에 진리적인 것은 아니라. 그러면 더 완전한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정기이 뜻있자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값진 행복을 얻어서 잘 살 수 있는 길이다. 일반 사회는 선행만 하면은 만족할 수 있어요. 부처님 말씀은 선행도 악행의 반대적인 상대성에 속이기 때문에 그 선이 온전치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잘 살고 이러다 보면 그들 먹거리고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고 내 남편이 최고 우리 집안이 최고고 하는 그런 어떤 집착심이나 교만심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뒤에는 고통이 따르죠. 부처님께서는 선행에 머물지 말고 선과 악을 가늠지을 수 있는 근원적인 우리의 정신세계, 이식세계를 정화를 해서 물질과 사람에게 탐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가장 온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시제불교 이런 행동 자세나 마음의 어떤 평화로움을 가질 때에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적인 세계에 살 수 있다고 과거 육불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다. 이래서 이 네 구절을 칠불통계라고 합니다. 일곱 부처님께 전부 말씀하신 이 아주 중요한 법문이다. 이래가지고 칠불통계 스님들마다 많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양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이 시제불교 이런 것을 힘이 들어서 외워놓으면 다음에 말할 때 하나 기둥이 돼가지고 설명하기가 참 좋아요.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은 이 실천을 해서 우리가 좀 더 한 발짝 부처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